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밀리. 그리고 매력 넘치는 파스칼. 이 친구들의 집은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I think when I first brought him home, it's kind of like having someone who speaks a different language in your house.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파스칼. 밀리 역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친구인데요. 모두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이용당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어렵지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친구들. 과연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길에 새나개가 함께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산자라 이곳에 자리한 해외 입양 센터를 찾았는데요. 캐럴, 캐럴, 신비. 이곳이 저희 센터 아이들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1층에는 4곳, 2층에는 3곳 이렇게 나눠서 운동하고 있고요. 아이들 성향별로, 크기별로 나눠서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구조하면 첫 번째로 저희 센터에 입소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성향별로 아이들 훈련 진행을 할 아이들은 정리해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대비해 적응해야 하는 수면실도 있는데요. 해외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이곳 센터의 아이들은 대부분 도살장과 번식장에서 구조됐는데요.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이 사랑을 계속 못 받고 자랐다는 부분이 많이 가슴 아프고요. 평생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을 아이들. 150마리가 넘는 적지 않은 수이지만 훈련사들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 공간에 가서 다시 유기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심에 나가서 이 아이가 정말 당당하게 잘 걸을 수 있는지 지금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해외 입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